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요, 지닥에서 위믹스가 상폐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일단은 주요 거래소 지원에는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일단은요, 지닥에서 상폐가 됐다? 된다? 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밀리지 않았어요. 어저께 시간으로도 밀리지 않았고, 오늘 장중에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들어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좀 타점을 잡아 들어갔는데, 일단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진입했던 물량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 아마 현금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에서 일단은 악재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악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서는 시장에서 어저께 오늘 어저께 시간 외로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장중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일단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작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28일 날이니 그죠. 해당 업계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전에 뭐 업비트, 빗썸 이런 데서도 위믹스가 상폐가 되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흐름을 좀몇달 동안 보여줬었거든요. 지작이 업비트라든지 위믹스라든지 뭐 업비트 그다음에 뭐 빗썸 이런 데보다는 작은 곳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몇안 되는 곳에서 상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장영국 부회장 역시 대표시절 지닥을 통해서 월급으로 위믹스를 매입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거 매달 몇 천만 원씩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돌연 지닥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 소식을 발표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지닥 거래 지원 종료로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한 거래소에서 문제 삼는 시장성 결렬, 그 다음에 미신고 의심, 가상 자산 사업자, 이 논란이 다시 부각이 될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위믹스는 지금 라인, 위메이드는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다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대 거래소라고 손꼽히고 있었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코박스, 업비트를 제외하고 모두 위믹스 거래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이게 싹다 지원이 안 됐죠. 그때 그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랑 좀 연결이 되면서 이런 액션들을 보여줬을 때 코인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앞서 주요 거래소에서 모두 지원이 종료되었을 당시에는 지닥을 통해서 거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현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닥 종료보다 업비트 재상장이 될수 있을지 관심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정 부분은 상장이 다시 된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업비트 정도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업비트를 제외하고 모든 위믹스 거래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닥이라는 곳과 같이 손잡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지닥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쉬운 거겠죠? 섭섭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말을 아끼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는 예전에는 얘네들이 지금 다, 상폐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거기서 지닥이 받아줬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다시 상장을 했고, 얘가 이제 상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보다는 얘네들의 파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상폐를 하면서 내비쳤던 그 이슈가, 그 재료가 여기서 상폐됐을 때 나왔던 이슈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닥에서 상폐가 된다라고 해서 뭐 다른 데에서도 우리나라의 뭐 5대 이 코인 거래소에서 대부분이 지금 이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별 영향력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핀 그 불길이 여기까지 다시 번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가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또 매수해갖고 여기서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크게 손실을 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익을 여러 번 챙겼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여 줄지를. 만약에 아무 일 없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여기에서 적당한 눌림을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좀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닥이 불지핀 이 두 가지 이유가 다른 데로 번져 나갈지 아닐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는 매주 25%로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주도 그랬고 다음 주도 당연히 달성하게 될 거고요. 저 무료 체험을 무려 100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번을 초대해 드렸고 100번이나 저희랑 같이 매매를 했고 저희가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너무 아쉬워요.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